그대로 오늘은 어르신분들 만나뵈러 왔습니다. 아무래도 좀 문화생활 좀 이렇게 즐기시기가 좀 어려우신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배달 왔습니다. 다시 해주실 수 있어? 텐션 하나, 올리고 텐션 하나, 올리고 둘 셋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달 왔어요. 저는 신인 가수 이비라고 하고요. 오늘은 효녀 가수 이비로. 나 항상 그대를 그리워하는데 그대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이름이 대규예요. 대규 사익감으로도 괜찮은 느낌이 있어요.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가장 잘 믿어 인사드립니다. 선배님 덥하고 서질 것만 같은 그대 지우고 저기는 파스타처럼 가차 장민호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이거 이거 아 큰일났네 이거. 내가 필요할지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짜짜라짜짜라짜짜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아버님. 어르신 팬이 생기셨군. 야. 아. 아, 어? 아니 아니요. 아니 쓰지 마세요. 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영암. 영업사. 아마 어르신 분들의 머릿속에 아마 오늘 다른 것보다도 짜가 장민호만이 머릿속에 가득하실 거예요. 네, 오늘은 네, 제가 얻어갑니다. 포촌 일이 정겹네요. 오늘 가수들이 와서 노래 부르실 거 어떠셨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예, 이런 일은 처음이거든요. 처음이에요. 예. 가수 중 누가 제일 좋았어요? 아 저는 유성. 너무 이쁘고 귀엽고 좋았어요. 고마워요. 정말로. 와. 성공하셨네. 감사해요. 실물로 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잘생겼어요. 정말요? 야, 감사해요. TV보다 잘생겼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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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오늘도 너무 떨려요. 오늘도 떨려요? 네. 매일매일이 지금 떨리고 있어요. 정식으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셋, 넷, 쭈루룩 빵빵 뽕뽕뽕 팔꽃에 배달 왔어요. 고맙습니다. 사랑했지만 보고 싶지만 바라볼 수 없던 나의 그대 울려봐도 기분은 두비도 안 아파
걸어도 입술을 맞춰도. 자, 이제 다음 곡으로 심금 울리는 그런 노래를 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야 이번에? 이겁니다. 저 이거 객석에서 보겠습니다. 저와 진짜 진짜 가세요. DK 선배님께서 감사하게도 나도 이거 객석에서 들어야 돼? 연습할 때 봤는데 너무 좋아서 앞에서 객석에서 보고 싶었어요. 세상에 감사합니다. 우리 나는 마음이 변했을까 누가 만나는 그 사람처럼 내가 바로 한 번 더 바라보고 한 번쯤 재밌었고요. 대구 와서 노래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또 와서 노래하고 싶습니다. 대구의 딸 어떠셨어요? 열정이거든요. 너무 마음이 따뜻했어요. 제가 부모님을 못 빼고 가는데 직원이신 분들 다들 부모님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오케이, 웃어주셔가지고 가만히 있어. 너 아니야. 마음 잘 담아가려고 아니야, 합니다. 너도 아니야. 노래쟁이들이 노래를 너무 잘해줘서 좋았고요. 참 제가 이렇게 참 의지가 되는 그런 멤버들입니다. 우리 팔보채 고생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어디든 갑니다. 다 같이 손대면 퍽퍽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달려갈 거야. 힘든 하루 보내셨을 선배님들께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매일 이렇게